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9월 10일 월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함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폰 14 기대감에 애플이 3.85% 크게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S&P 500 등락과 함께 상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고 있고요. 그 외 이슈 종목과 주요 ETF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7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1.27% 상승했고요. S&P 500 1.06%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95% 상승하면서 오늘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지수가 상승한 만큼 변동폭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함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4일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뉴욕 연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의 상승세가 더 커지는 모습 나타냈고요. 오늘 국채금리, 유가, 금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불어들면서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증시 회복세에 힘입어서 22,400달러 선까지 크게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 정말 적은데요. 다우 3개, 나스닥 100에선 21개, S&P 500에서는 89개가 하락하고 그 외 종목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2거래일째 모두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에너지가 1.8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IT와 경기 소비재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는 0.42% 상승하면서 오늘 가장 적은 상승세 기록했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산업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빅세븐 동향도 살펴보죠. 오늘 7개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플이 3.85%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63달러 선 넘어섰고요. 지금 최근 2, 3년 동안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제품 발표회 당일에 주가 약세를 보인 이후 점차적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신제품 발표하는 날부터 강한 상승세 나타냈는데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주요 뉴스는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웨드부시에서 아이폰 14의 수요와 주문이 전작인 아이폰 13보다 조금 앞선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러한 모습은 아이폰 14의 수요와 또 향후 판매가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S&P 500 전반적인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9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대부분 녹색을 띄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한두 개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기 전에 영문 S샵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채널K에서 새로운 MTS에 대한 사용 방법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지금 이슈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 8월 초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 급락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이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 달간 7.34% 상승했고요. 최근 6개월 동안은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4.6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이날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58달러로 각각 상향한 에너지 지주회사입니다. APA 5% 넘게 상승했고요.
UBS가 AI,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이렇게 세 개 부문을 향후 몇 년간 주요한 트렌드로 보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도 업체로 포티넷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 업체 포티넷 오늘 4.2%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공학 업체인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근골격 건강관리 제품 업체 지머 바이오맷 홀딩스, 에너지 탐사비 생산업체인 데본 에너지, 프리미엄 IT 업체 애플, 그리고 에너지 탐사비 생산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헤스, 그리고 윌리엄스 컴퍼니스, 에너지 저장 운송업체 윌리엄스 컴퍼니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도 에너지 관련 기업 5개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에게 6.7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밀 가격 하락과 함께 지난주 6% 이상 주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고 보겠고요. 동종업체인 질소비료 업체인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도 4% 넘게 하락했고 농비료 업체 1등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뉴트리엔 4.36%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농산물 업체인 아처 다니엘스 미들랜드 역시 3.56%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제약업체인 암젠,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그룹, 식료품 소매통 업체입니다. 크로고, 항암제 업체인 인사이트, 전력장비 업체인 제너렉 홀딩스, 생물제약 업체인 리 제네론 파마시티컬즈, 그리고 방산 업체인 노스록 그루먼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FDA 신약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업체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3.14% 상승했습니다. FDA가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한 동사의 건선치료 신약인 소틱2, 성분명은 두크라바시티닙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판 중인 경쟁 의약품 오테질라를 보유하고 있는 암젠이 4% 넘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오는 2031년과 32년에 특허가 해제되는 HIV, 그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HBV, 비형 간염 약품에 대한 복제 의약품 업체들과의 소송과 특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도 4.18%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오늘 0.2%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상무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 수출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11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장 초반에는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동종업체인 램 리서치도 0.77%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KLA도 0.33%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철도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7일 파업을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철도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육상 운송, 특히 트럭 운송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트럭 운송 업체 옐로우 5.24% 상승했고요. 그리고 올드 도미니언 프라이트 라인 2.68% 상승하는 등 관련 업체의 상승세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독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 2.81%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1.7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 3.32% 상승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은 10%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상승,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상승에 힘입어서
상당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채널K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